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3만 수호시민 여러분, 이세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세준 시장이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비례위원회 김도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오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세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삶의 필수 요소인 음식주 중 안전해야 할 집이 붕괴 위험의 도시를 실어 살고 있는 장안구 정자 1동 원도심 공동주택 위험주택을 알리고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80년대 본 의원이 동네 아들과 뛰어다녔던 지금의 정자 1동은 농가파, 산 그리고 냇가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1980년 중반 산 중턱에 동신 아파트가 세워지고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아파트 주변으로 다세대 주택, 1990년대에는 다가구 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은 지하수와 냇가가 있던 논밭에 주택을 지어서인지 3, 40년이 지난 지금 주택단지 내 지반이 침하되고 싱크홀이 생긴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정자 1동 원도심 공동주택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공동주택의 도로에 아스폰 깨져 있는 곳은 기본, 주변 지반이 내려앉아 있어 건물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하게 폐허 깨진 도로 틈 사이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벌레의 서식지가 되면서 주민 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주택은 이미 붕괴된 벽면에 임시 기둥을 설치해 놓기로 했으며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벽돌이나 돌멩이를 채워놓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은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물 붕괴와 같은 재난은 어느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므로 철저한 대비를 통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 대비의 최우선 가치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노후된 정자동을 재개발하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먼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부터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후된 공동주택 건물과 집안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 건물 시설물 단지 내 도로는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는 관련 부서가 동시에 투입되는 안전정보반을 구성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조금이라도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은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보강 및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행정 개입 및 지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물 안전에 대한 규제나 법률을 강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에 따른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준 시장님과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사유지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책정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기준 중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것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